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43번 말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늘의 복이 땅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생일인데 설날이니까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으네요. 어쨌든 간에 아마 여기저기 부모를 떠나고 또 아침 식사 부지런히 먹고 설날이니까 또 부지런한 분들만 성전에 나올 수 있었네요. 못 나온 모든 성도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못 나오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기둥계 성도들에게 2023년도에 하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아주 독특한 해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설날도 주일입니다. 또 1월 12월 31일도 주일이에요. 별로 안 놀래네. 알고 있었어요? 하기야 뭐 1월 1일 날도 주일날이고 오늘 설날도 아마 설날 주일날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설날 중간에 주일날이 아니고 그냥 딴 날이 껴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 8년에 한 번씩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설날이 주일이고 1월 1일도 주일이고 또 송구영신예배 마지막 31일도 12월 주일날입니다. 제가 그렇게 봤을 때 2023년도는 아주 독특한 해가 아닌가, 이걸 굳이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보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지호가 성경을 읽어주는 지호가 집에 가서 아직도 계속 저기 하는 것 같은데 못 나왔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고 또 처음과 마지막이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과 마침이다. 올 한 해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3년도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이렇게 1월 1일도 주일날이고 명절날도 주일날이고 마지막 송구영신예배 끝날도 주일날인 건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주 독특해서 제가 아 이거 특별한 날이구나 특별한 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입장 속에서 진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하고 처음과 마지막하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시작과 마지막이 되지만 너희 안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이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누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 있는 데로 가고 생명나무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이건 무슨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성 밖에 있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하고 구별할 때가 아닌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제가 이런 설날에 이런 설교를 하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복받으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복받는 것보다 진짜 복은요 구별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기에 맞춰가는 축복, 그 삶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생명나무가 있는 성으로 들어갈 자와 또 그 다음에 개들과 짐승과 음행하는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 다시 보면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2023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구별될 수 있다면
이 한 해에 준비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할 것이 급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해가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설날을 맞이해서 좋은 날입니다. 가족끼리 모이고 좋은 시간을 갖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좋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져 온다면 하나님이 구별할 때라면 우리는 2023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들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주신 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아, 난 요 올해는 뭐 어떤 돈에 도전하고 어떤 성공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 한 해 올바른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요. 전쟁에는 2등이 필요 없어요. 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2등은 잘한 거죠. 근데 전쟁에서는요. 나 2등 했어. 여러분 2등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한 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도전할까? 어떻게 도전해가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이길 것인가? 이게 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힘이 있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아,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도전할 거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how,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무엇을 도전하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면서 정말 다급한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면 시작과 끝에 끝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면서 진짜 이 땅에서 분주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다급하게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우리가 다급할까? 사단이 다급할까? 여러분 사단이 다급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주어져 있는 시간에 사단은요 정말 다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천하태평입니다. 아멘. 전에 제가 미국 갔더니 어떤 교인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자기도 한국에 살다 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안 불안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안 불안합니다. 아니 저쪽에 북한은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맨날 무기 만들고 뭐 적 훈련시키고 이거 맨날 하는 거 그다음에 시시때도록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 안 불안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불안하고 전쟁 시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천하태평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 보면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얼마나 핵폭탄 만들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도요 다른 나라는 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전혀 걱정을 안 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데도 우린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오늘 이 올 한 해를 23년도를 보면서 제가 1월 1일 또 그 다음에 오늘 선날
그리고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끝날은 무슨 날이지? 그리고 달려가 딱 쫓아보니까 31일 날도 주일날이요. 아, 그래서 그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오리진인지 내년인지 알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찌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요, 정말 많은 데서 하나님의 시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누리고,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생명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참 해피해피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해피하고 즐겁다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때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서 나오는 현상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첫째 나오는 예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첫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 일이에요. 거의 3000년 전 일이라고. 그때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르게 왕래할 것인가. 지금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2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알지만 3, 4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빠르게 왕래하고 이렇게 살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정말 빠른 세상에 삽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의사가 있고 한국에 수술 환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수술을 하더라고. 미국에서 로봇 갖고 수술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데. 야,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20년 전에 태국에 교회지로 갔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이만한 핸드폰 하나 갖고 있었어요. 박혜림 선교사가. 야, 그거 우리는 그 구경도 못했는데 거기서 그 산 쪽에서 전화를 하는데 대한민국까지 전화가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그거 상상할 수도 없죠. 거기다가 지금 뭐 핸드폰에 뭐가 있어요. 컴퓨터부터 카메라부터 텔레비전부터 뭐 모든 정보가 다 꼬마가 다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된다. 지금 보면 길거리에 차들이 전부 다 왕래하는 데가 나와 있잖아. 교회는 통통 피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 되면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 빠른 왕래가 있을 것이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올 거야.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라.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도 지금 아까 제가 그 누구예요? 계시록에 말씀했듯이 이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구별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구별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모습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점점 악해지는 사람들이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어리무시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서 점점 믿음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
오늘 사실은요, 이 아침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아침에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다 밥 먹고 그러면 조금 하면 금방 시간 넘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 이제 밥 먹고 이제 막 출발해요. 그러니 여기 예배 끝날 때 오는 거야. 그 몇 분이 그러더라고. 그걸 어쩔 수가 없죠.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모습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가는 것들로 구별이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 보면 얼마나 악해지는 것들이요. 여러분 지금은요 진리 상관없어요. 진리고 정의고 없어요. 그냥 악한 존재들은 악한 일만 해가는 거예요. 점점 악해져간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우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 여기 다니엘서 11장 12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거 쉽게 말하면 예배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되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떠나요. 예배드리는 게 점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자꾸 없어지고 폐해지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하죠.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점점 이 땅에서 가증한 것들이 여기저기 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세울 1290일,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한란의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이야. 3년 반. 이때는 가증한 사단의 권세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 7년 대환란이 그 앞에 있는 건지 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전환란과 후환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가증한 것들이 나와서,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해 줬을 때 그때 얼마나 어둠의 권세 약한 영들이 나타나서 하는 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현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렇게 오니까 마귀들이 사단들이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노아 시대 때의 심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노아의 심판의 그때의 지금 다니엘서가 말했던 그런 심판의 때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살고 있는 심판의 때와 같은 개념 가는데,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마귀는요, 사단들은 분주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들을 해야 할 것을 하니까 그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 쉬운 말은 마귀는 잠도 안 자고 뛰어다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오늘 좋으니까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10년도 좋고 50년도 좋고 100년도 좋다 이러면서 하는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심판한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데도 우리의 관심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페와 오메가, 시작과 끝, 우린 시작의 과정 속에서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뭐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지금 이 다급한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을 도전할 수 있기를, 언약에 대한 믿음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심겨지지 않은 씨앗은요 아무리 100년, 1000년, 3000년이 돼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심겨져야 돼. 어디에?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여기서 복의 근원은 야 우리가 볼 때는 뭐 잘 돼가지고 뭐 돈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것도 복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놓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놓친 거예요. 범죄하면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인간의 삶 속에 누가 들어와서 함께하냐면 자꾸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냐면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내가 무슨 꿈꾸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 뭐라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 내 부족 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어요. 데라가 있거든요. 집안의 가장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제치고 아 우리 저쪽으로 하나님 가랍니다. 그리고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배짱도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 당시에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가 대단했는데 아들이 그걸 꺾고 간다는 것도 어렵고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이신가? 그 하나님이 능력자이신가? 그 하나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나 에고가 아닌가? 아마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삶의 여정이 여러분 몇십 년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가는데도 엎어지고 제쳐지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가다 엎어지고 제쳐지고를 계속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에 모래 하늘 봐라, 내 자손은 이와 같이 창대케 하고 너를 통솔한 모든 민족이 너를 섬길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해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사랑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그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서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설교도 주일날 한 번 딱 듣고 끝내지 말고 시간 되면 들으세요. 열 번만 들으면요 진짜 답을 찾아요. 그리고 성경 좀 많이 봐요. 믿음은 아 나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생겨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뭘로요?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14장 12장 4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야 이렇게 되니까 믿고 모든 아버지도 있고 뭐 있는데 그 가족 전부 다를 데리고 그 당시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게 그냥 우리 집 식구들 이렇게 뭐 어디 가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한 부족이 다 가는 거예요. 부족. 거기에 양떼 소떼까지 다 몰고 가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게 어려웠냐면요 부족 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에 가려면 어디에 있고 어디 위치에 있고 어딘지 알아야 가잖아요.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니까 짐 싸세요. 다 싸고 자기 집안 식구 종들 다 소떼 양떼 거느리고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게 어디 있는데 몰라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저 따라오십시오. 목사님 따라와. 목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나도 몰라. 그럼 따라와 따라와. 아니 미쳤지. 그래 보세요. 갈 바는 알지 못하는 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지도도 주시고 안내견도 주시고 안내자도 주시고 뭐 어디를 가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죠. 무모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올 한 해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냥 가라고 가는데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가래도 그냥 가세요. 야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긴 가는데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러면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 갔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아브라함이요 한치도 딴 데 한눈을 팔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데리고 어디 뭐 외국도 가고 막 이럴 때가 많아. 우리 교인들은 이런 성품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다 잘하는 줄 알아. 나 모르거든요. 솔직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뭐가 집중이 되면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하고만 집중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인간적 지식으로 내가 지시한 믿음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가. 내가 지시한 대로 나만 쳐다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여러분 그럼 그들이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나 먹을 거나 물이 3일 이상은 먹을 것이 못 돼요. 그 몇백만이 나오고 짐승이 같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넣냐면 광야로 몰아넣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떡도 없고요. 손 뱀과 전갈이 있고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광야를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 보면 놀부 같아. 그냥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잘 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집어넣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한눈 팔지 마. 여러분 우리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불만이 참 많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넉넉하게 좀 주시지. 근데 꼭 하나님 주실 때 달랑달랑하게 주셔. 아니 뭘 주시면 좀 넉넉하게 주셔서. 이럴 때만 아멘을 하지.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많은 거야. 하나님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넉넉하게 쌓아놓고 그러고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면 달랑달랑해. 요만큼 가져서 쌓아놓으면요 그냥 홀딱 없어지고 홀딱 없어지고. 그거를 저도 수없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불만입니다. 주시려면 좀 왕창 주시든지. 근데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자. 너 왕창 주면 한둘 팔잖아. 너 왕창 주면 한둘 팔잖아. 사실은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목사가 돼도 여러분 사람이요 넉넉해지고 그러면요 한눈 팔게 되더라고. 기도도 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덜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덜하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이거 다 덜해요. 근데 오늘 가야 할 길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달랑달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요 너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네가 얼마나 잘 살고 풍요로운 것이 내가 인도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것이 아니라 네가 나만 보고 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요롭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에 도전하는 자가 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오늘 내가 인생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역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것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언약하신 것도 알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의 역사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의 씨앗을 내 심령 속에 심으라. 또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요. 정말 힘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 못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게 살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지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나도 그러더라고. 자기 어린애가 지금 저기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걔 어떻게 잘 지나요? 그랬더니요. 아휴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그래. 아니 뭐가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바빠? 그랬더니요.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한참 얼퍼대는데 내가 보다는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참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지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좋고 편한 세상 됐지만요. 진짜 오늘 우리 인생이요 엄청 힘들고 어렵게 살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시작.
무거운 짐 지고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고 쩔쩔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만족하고 살기보다는 우리 사단들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이 우리 삶 속에 집어넣으니까 요만한 걸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늘 이만한 걸 보고선 어때요? 탐욕을 가지니까 이걸 채우려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명절부터 올 한 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멘, 그거 가지고요 그냥 감사하게 살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아 난 이재용 씨 같이 될 거야 그런다고 이재용 씨가 됩니까? 안 되죠.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 얼굴에다가 난 김태희처럼 될 거야 그러면 김태희가 되냐고.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가 언제나 그런 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고. 여러분 탐욕 가득 차면요 쌓이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탐욕 가득 차면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이 탐욕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 지난번에 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건강하게 살래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삽니까? 여러분 올 한 해야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것을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소출 남처럼 많지 않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것이 준비돼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것이 아니고 사단의 탐욕을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어때요?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했냐? 너희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아멘, 그 속에서 어떤 모습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 앞에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6장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시작. 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탐욕 때문에 부하게 하는 자들. 그 탐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도를 넘어서지 말고 그냥 내가 몸도 일도 아 요만큼이 내가 가장 좋아 그러면 그만큼만 하고 쉬세요. 이게 복이에요. 왠지 알아요? 그걸 오버하다 보니까 돈 벌어서 다 병원 갖다 줘. 그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야, 더 뭐 갖고 싶고 뭐 다 주님 앞에 내려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복도 내 안에 있고 저주도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것을 무겁게 지고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이 악물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오늘도 주신 시간 속에서 오늘 주어진 좋은 명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명절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대했던 것처럼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가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냥 가족끼리 오늘 주어진 시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게 하고 행복하게 가세요. 내일 또 일해, 며칠 지나 또 일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일터 주신 것 감사하게 그냥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세요. 그것을 내가 쥐고 있는다고 가슴에 품고 끙끙거린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근데
해결을 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서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거예요. 너희가 수고한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 짐 다 내게 내려놓고 너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구하라. 오늘 우리는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치고 정말 힘들게 아프게 살아.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믿음은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와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고 해결하려면 주님 앞에 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 때문에 지지고복고 부르지 마. 내가 네가 그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고 또 그 다음에 다 내려놓는 여기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탐욕적인 걸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또 그 다음에 한 주신 믿음과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올 한 해에 이것을 도전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누리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신 자도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도 여호와 너는 내게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뭐 하시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이 속에서는 여러분의 물질도 건강해서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육신의 강건함도 있는 줄 믿고 올 한해 이런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